이번 시간에는 해외 메가 갤러리에 대한 소개입니다. 해외 탑 메가 갤러리라 하면 많은 분들께서 꼽으실 수 있는 갤러리 순위를 꼽자면 하우즈 앤 워스, 페이스, 가고시안, 데이비드 쥐너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하우즈 앤 워스, 페이스, 데이비드 쥐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가고시안은 예전에 살짝 언급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탑 메가 갤러리로는 예전에는 가고시안을 꼽았지만 이제는 하우즈 앤 워스 갤러리입니다. 하우즈 앤 워스 갤러리는 1992년 이안 워스, 마뉴엘라 워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우르술라 하우저가 취리히에 처음 설립하였습니다. 2000년에 현 CEO인 마크 페옷이 합류하면서 2003년에 런던, 2009년에 뉴욕에 갤러리를 확장하였고 2018년 3월에 홍콩에도 진출하면서 입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는 건축가 루이스 라플라스와 함께 바르셀로나 람단, 발레아레스 제도의 메노르카 섬에 기존의 역사적 건물을 용도 변경한 2년간의 보존 프로젝트 후 메노르카의 아트센터를 1500제곱미터로 설립하였습니다. 갤러리의 연매출은 약 5천만 달러이며 현재 조지 콘도를 필두로 93명의 아티스트 및 17군데의 갤러리 및 출판사를 갖고 있는 만큼 세계 최고의 갤러리로 손색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합류한 아티스트로는 올해 7월에 토마스 제이 프라이스이며 영국의 조각가로 10월 2일부터 하우즈 앤 워스에서 첫 개인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우즈 앤 워스 갤러리의 작가 소개로는 첫 번째로 제니 홀저가 있습니다. 제니 홀저는 1950년생으로 텍스트를 주 작업 재료로 사용하는 개념주의 예술가입니다. 옥외 광고, 티셔츠, 포스터 등 우리가 마주치는 공간에 그 텍스트가 있으며 이 텍스트에 내재된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품 중에 손바닥, 손가락, 손가락 끝이라는 이라크 전쟁의 당시 구금 중 사망한 이들의 억류자를 학대한 미군의 지문 채취를 위해 손바닥 잉크를 묻혀 찍은 문서를 사용한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제니 홀저는 2017년 하우즈 앤 워스 갤러리에 처음 개인전을 열면서 작가의 인기가 여전히 참 대단한데요. 이번 키아프에서도 제니 홀저 작품들이 있었으며 가격은 참 상당했습니다. 가의 연평균 낙찰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움별 낙찰 가격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니콜라스 파티는 1980년생으로 스위스 작가입니다. 선명하고 생생한 밝은 색채와 위트가 있으면서 몽환적인 이미지로 그리는 작가의 작품은 컬렉터들을 마법의 세계로 이끌 만큼 참 매력적인데요.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에 이르기까지 전통과 혁신을 혼합하여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하우즈 앤 워스와 함께 동행을 하였는데요. 2018년 하반기부터 하우즈 앤 워스 갤러리에 합류한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는 2010년 2월에 개인전 하기 전에 발빠르게 경매해서 소장하려는 움직임으로 2019년에 33점 가까이 경매에 올라왔고 많은 경합들에 있어서 해당 기간의 가격도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연평균 낙찰가를 보시면 점점 그의 인기가 많아지는 만큼 가격도 상승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인팅 작품을 보시면 지속적인 상승을 거듭하고 있네요. 에어미 셰럴드는 1973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났으며 자신만의 스타일로 초상화를 그리는 작가입니다. 아트넷이 주목한 10명의 작가 중 한 명으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연부인인 미셸 오바마의 공식 초상화를 그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특징들을 명확히 잡아내어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9년에 하우즈 앤 워스 갤러리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작가의 작품들이 경매에 출품이 되고 있으며 가격은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고 낙찰가는 2020년 12월 플리스 경매에서 더 베이러스라는 작품으로 35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페이스 갤러리는 미국인인 앤 그림처가 1960년 보스턴에 처음 설립을 하였습니다. 현재 그의 아들인 마크 그림처가 대표로 있으며 뉴욕, 런던, 홍콩, 팔로알토, 제네바, 서울 이스트햄튼, 판피치 총 9곳의 갤러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서울에 처음 들어왔으며 현재 페이스 갤러리 연매출로는 5,700만 달러 정도로 소속된 아티스트로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완이 있으며 빌런더 쿠닝, 데이비드 호크니, 요시토모나라, 코에이나와 파블로 피카소와 알렉산더 칼러 등 쟁쟁한 작가들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 강아지 에디션으로 유명한 제프 쿤스는 1955년 미국 작가이며 원래 데이비드 주인의 가고시안 갤러리 전속이었지만 2021년 4월에 페이스로 합류를 하였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 속에 숨겨진 의미나 비평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선구적이며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는 평가와 반면에 유치하며 냉소적인 자기 상품화에 기반하고 있다고 절하하는 등 작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프 쿤스는 생존 작가 중에 가장 비싸게 경매에 낙찰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5월 크리스티에서 래빗이라는 작품이 $9,110만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작가의 평균 낙찰가를 보시면 래빗이 위탁된 시기 때문에 높게 형성된 것으로 작가의 작품 가격은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로버트 롱거는 1953년생으로 2021년 5월에 페이스 갤러리 소속이 되었습니다. 롱고의 작품 속에는 저항, 자유, 엔트로피 등을 주제로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들의 격동을 반영하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희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시간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간을 다루는 롱고의 전시회 A History of the Present가 현재 뉴욕주 이스트 햄턴에 있는 길드홀에서 2021년 10월까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평균 낙찰가는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디엄으로 나눠보시면 페이팅 작품은 여전히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조각 및 페이퍼 작품이 낮은 현상으로 보이고 있네요. 올해부터 페이스 소속이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이 홀로웰은 1983년생으로 미국의 화가이며 신체의 풍경을 탐구하는 해와 드로잉을 주로 남기는 작가입니다. 강한 색상과 다양한 질감 및 기하학적인 대칭을 갖춘 작업으로 신비한 느낌을 자아내는 게 특징입니다. 2019년에 페이스 갤러리에 합류하면서 무려 1200%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작가의 평균 낙찰가를 올해도 역시나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주이너는 독일인인 데이비드 주이너가 1993년 미국 서부에서 갤러리를 시작하게 되면서 현재 뉴욕만 4군데의 갤러리가 생겨났으며 이후 2017년에 홍콩, 2019년에 파리로 갤러리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에 뉴욕 웨스트 21번가에 갤러리를 추가하면서 총 7곳의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네요. 연매출이 6천만 달러와 241명의 직원으로 탑 갤러리어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76명의 아티스트들이 속해 있는데요. 야요이 쿠사마, 윤영근, 로즈 와일리 등 최근에 합류한 캐서리 버나드가 있습니다. 루카스 아루다는 1983년생으로 브라질 상팔로의 기반을 둔 작가로 풍경과 바다 풍경에서 미묘한 빛 표현을 하는 그림들이 특징입니다. 기억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은 특정 기준점 없이 묘사를 하며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추상화에 가까운 구성은 거리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희미한 수평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작가는 2017년에 데이비드 주이너에서 개인전을 가진 이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작가의 연평균 낙찰가 및 호당 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주이너에 합류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리우에는 1964년 중국 화가로 어린아이와 같은 여성 인물과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미피를 밝은 색조로 그린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리우에는 문화 대혁명 시기에 성장한 작가이며 정치적 의미는 거의 없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묘사하는 그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평균 낙찰가를 보시면 2019년 3월에 데이비드 주이너를 합류하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캔버스 호당 낙찰가를 보시면 확실한 상승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미디엄별 평균 낙찰가를 보시면 프린트 가격 상승이 돋보이네요. 캐서린 버나드는 1975년 미국 출신 화가로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물들을 반복적인 패턴과 팝적인 감성으로 표현하는 화가입니다. 주로 아크릴로 된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재료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평균 낙찰가를 보시면 2021년 7월에 데이비드 주니어에 합류하면서 높은 낙찰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캔버스 호당 낙찰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미디움별 평균 낙찰가를 보시면 페인팅 작품의 상승세가 눈에 띄며 페인팅 작품이 상승 중인 만큼 프린트 작품들도 상승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세계 탑 갤러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언급한 작가들은 너무나 핫하기에 프라이머리로 구하기 정말 힘들 뿐더러 옥션에서도 높은 가격이 낙찰이 되고 있는 만큼 저 같은 직장인에게는 소장이 현재 어렵지만은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아서 꿈에서라도 소장한 날을 기약하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